작가님. 네. 저 팔찌 샀는데 엄청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두 줄이에요? 아 원래 두 줄이에요. 이거 좀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팔찌가 이렇게 어려워. 혼자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직원한테 해달라고 하죠. 나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해달라는 게 많은 거예요? 옆에 사람 없이 요 클립 하나면은 집에서 손쉽게 혼자 팔찌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 클립 진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네요. 네, 먼저 이 클립을요. 클립을 이렇게 올려서 아, 올리는구나.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따라라. 제가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봐보세요. 네. 여기가 이제 고리가 있어요. 네. 여기 고리 말고 반대쪽 끝에 구멍. 끝에 구멍에다가 요 클립을 꽂아주세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구멍이 좀 작아요.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내 손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 고리를 네. 고리를 여셔서 열어요. 네. 이렇게 팔을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따라라. 걸어주시면 성공입니다. 저도 어려운데요? 봐봐요. 이렇게 쉽게 집에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네. 클립은 준비되셨죠? 네, 맞아요.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 고리 반대쪽에 네. 이 끝부분을 팔이 굵으신 분들은 너무 밑에다 하시면 나중에 휘감기 힘들어요. 네. 안 닿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넣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잡아주세요. 잡았습니다. 잡으셨죠? 네. 그런 다음에 끝을 돌리셔서 끝을 네. 비리링. 또 안 되나요? 도대체 아니 좀 가르쳐주면은 잘 따라해야 좀 가르쳐줄 맛이 나죠. 따라라.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집에서 활용하시면 그만 좀 해달라고 해 자식들의 투정, 뭐 남자친구의 투정 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소 소 딥 끝.